나루토 멀티리그 시즌 3 제5회 2부 리그 이제 결승전입니다. 오늘 리그도 역시나 뜨거운 경기들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 엔님과 영호님, 아니죠, 도타님, 그리고 PS님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자, PS님께 상당한 그런 또, 압도적인 그런 경기를 보여주면서 데빌맨님 결국 결승전 왔고요. 충분히 결승전 올라올 만한 그런 그릇이죠. 자, 결승전 2회 진출로서 데빌맨 한 번만 더 이제 결승 진출하게 되면 1부 리그로 승격하게 됩니다. 이에 맞서는 첵스, 역시나 단 한 번의 부전승도 없이,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오늘 일까지 3주 연속을 한 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결승을 올라주면서 약 5분 전에 1부 리그가 탄생했죠. 결승전 3번 진출했습니다. 이미 1부 리그가 확정되어 있는 첵스,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 3 제5회 2부 리그, 누가 결승전에서 우승을 해도 뭐 서로에게 달라지는 점수나 그런 건 없지만 정말 치열한 경기 될 것 같고요. 아, 과연 2부 리그 대 1부 리그의 자존심이라 볼 수 있는 데빌맨과 첵스님의 경기겠네요. 자, 레디 해주시면 오전 3선승제 첫 번째 경기 갑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빨리 고르네. 자, 과연 데빌맨을 약자로서 응원했던 점은 처음인 것 같네. 하지만 그는 응원해야 될 대상이 됐고, 그리고 너무나도 높은 벽으로서의 존재 첵스. 아, 정말 근데 첵스님은 인성을 어떻게 써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게임을 재밌게 잘하고. 라스트 다스케 나루토, 자, 첵스님입니다. 그리고 데빌맨님 이타치 시스리 골라주셨네요. 자, 이타치 시스리는 데빌맨, 자, 첵스님은 라스트 다스케 나루토를 골랐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까마귀 대시 좋아요. 아, 근데 첵스님이 이번 경기 인성이 하나도 없네요. 단 한 개의 인성도 없는데 그냥 운영인데. 자, 근데 지금 데빌맨이 운영에서 완전 밀리고 있어요. 지금 바꿔치기 싸움 안 되고요. 아, 야, 지금 카운터를 때리는 페이크를 걸어주면 상대를 경질 걸어주고 잡기로, 지금 이런 게 바로 데빌맨이 정말 잘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단점이 있죠. 이게 후반전엔 안 통해요. 상대가 첵스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급이 되는 선수기 때문에. 하지만 데빌맨님이 정말 잘해주는 거는 이제 그 나루토계의 고니입니다. 밑장 빼기 손모가지 날라가겠지만 날라가기 전까지 그래도 현란한 그런 또 타짜로서 많은 활약 보여주거든요. 데빌맨이 참 이런 거 잘해요. 밑장 빼기 같은 거, 페이크 정말 잘합니다. 자, 한번 봐야 되겠고, 뒤에 서포터 있어요. 자, 나선한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화둔 막혀. 이거 번지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잘해주고 있는데 데빌맨. 아, 카운터는 약간 캔슬용을 한 것 같고요. 자, 둘 다 지금 카운터 써주고 있는데요. 자, 바꿔치기 싸움에서 일단 첵스는 좋습니다. 아, 야, 데빌맨 옆으로 횡이동 해주면서 이타치 화둔. 오늘 첵스니 저렇게 화둔 때렸던 선수가 있었나요?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몸이 안 풀렸을 리는 없어요 지금. 티버에! 그러나 데빌맨 사라집니다. 그러나 굉장히 선망했는데 여기서 합동을 맞아주면 이거, 아, 마무리가까지 나왔어요. 지구야 미안해. 자, 이렇게 된다면 첵스님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첵스님은 이렇게 되면 이짓 할 겁니다. 그짓거리, 네 글자로 그짓거리. 가는 척하면서 번지가 되거든요. 번지가, 아, 번지 안 하나요? 저는 바로 번지 시킬 줄 알았는데. 자, 가득 깨주고 화둔. 자, 데빌맨 일단은 각성인데요. 아, 이거는 스사노 평타도 빠르고 바꿔치기 싸우면서 지기 때문에 카운터도 못 쳤어요. 지금 이건 그냥 썰컹 이건 그냥 썰컹
이건 그냥 썰컹. 이건 그냥 썰컹. 이건 그냥 썰컹. 이건 그냥 썰컹. 아, 데빌. 아, 썰. 네, 버텨! 아, 썰컹. 야, 이거 누가 지금 나루토 리그를 봤다면 이 게임 허접들이 아니야겠네. 그냥 막을 수가 없게 게임을 해버려, 잭스님이. 결승전인데, 씨. 와, 진짜 이거는, 한 단계 이상 차이 나는 거야, 이거는. 근데 뭐, 스사노가, 저렇게 해버리면 진짜 답이 없긴 한데, 저렇게 안 되려면 이제 바꿔치기 싸우면서 절대 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데빌맨님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처럼 게임이 안 되죠. 자,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뭐, 지금 여기 채팅창에 보니까 아빠킹님도 와있는데, 그렇게 잭스님이, 내일 리그에서 한번 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아빠킹님 오늘 출전 내일 출전 가능하십니까? 이거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리그 도중이지만. 아, 진짜 이거. 따로 외쪽으로 한번 아빠킹하고 한번 추진해보고 싶다고, 인성대전 해보고 싶다, 바를 수 있다고 하시는데. 시간 보고요. 오늘 번외 경기. 자, 이제 닌게 맞으러 가면 돼요. 자,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5회 2부 리그 데빌맨님과 첵스님의 경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돼. 지금 데빌맨님 기분이 어떻겠어 지금? 뭐 나는 뭐 이미 뭐 쓰레기야? 조마문 쓰레기, 나를 쓰레기로 보는 거야? 이미 결승전 흥행카드 안 되니까 슬쩍 아빠킹 꺼내네? 아빠킹 오늘 어떻게 꼬아보려 그러네?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눈치가 빨러 애가. 그러니까 여기서 실드를 쳐야 돼. 이쯤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데빌맨님과 첵스님의 경기 두 번째 경기로 가겠습니다. 장난이야. 지금 내가 얼마나 응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아까 목 쉬는 줄 알았어. 썰컹썰컹 해설하다가. 경기 갑니다. 막 진행시켜버리네 막. 입 다물고 해야겠다 이제. 입 다물고 해설 못하니까 이제 입 열고 까야겠다 데빌맨님. 자, 데빌맨님과 잭슨이 펼치는 결승전 두 번째 경기로 갑니다. 하, 진짜. 다음 판은 결승전에서 죽었나요, 다들? 심장마비 당했어? 자, 잭스님은 치돌이 사스케, 어린 치돌이 사스케, 예토 전생 미나토. 아, 개인적으로 이 카드 고를 때마다 홍설님 아닌가 진짜 의심이 돋습니다. 이분이 세컨은 확실합니다. 제가 볼 때 세컨이 아닐 수가 없어요. 도저히 캐릭터의 그런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풀스 유저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도저히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진짜 혼자 놀기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지 않는 이상은 아무 리그 유저들과 소통도 없이 캐릭터를 다 연구했대.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어린 치돌이 사스케 누가 연구합니까? 옛날부터 게임했던 사람들이 아는 카드니까 이때까지 바뀐 게 없으니까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자, 아무튼 데빌맨 파이팅. 카운터 좋고요. 잭스님도 파이팅. 자, 일단은 뭐 마다라 뭐 리치도 길고요. 이번 경기에서 뭐 네, 아, 카운터 두 번 실수. 그러나 여 카운터 데빌맨. 그렇죠. 이 경기 보고 아까 아빠킹 그러더라고요. 아빠킹님이 1부리그 경기 수준이라고. 데빌맨 어디 가서 꿀리는 선수 아닙니다. 방금 경기 스사노우 때문에 진 거예요. 그것만 아니었다면 조금 더 멋있게 질 수 있었어요. 자, 오이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오이 들어가는 판단 정말 책상이 좋았어요 지금. 자, 각성 들어갑니다. 자, 데빌맨 각성 들어갔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임팩트가 없다라는 거죠. 각성이
지금 여기서 각성을 간다고 할지라도 글쎄 차라리 마다라를 꺼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마다라 각성 가게 되면은 목둥까지 써주니까 오비토로 미는데요. 일단은 데빌맨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미나토에게 자 이거 좋아요. 한 번만 딸 수 있다면 한 번만 그렇죠. 데빌맨 들어갑니다. 이번 경기 불가능이지 않아요. 데빌맨 이런 거 잘하거든요. 뒤에 서포터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죠. 말씀드렸죠. 마다라 각성과 목돈 쓴다고. 아 그러나 열심히 때리는 와중에 각성이 끝나버리는 변수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 둘 다 바꿔치기 동시에 찹니다. 체력적으로 잭스님이 우월하고요 앞서고요. 자 바꿔치기까지 앞서게 되는데요. 이러면 쉽지 않아요. 아 이거는 뭐 한번 예 글쎄요 가둬야죠. 데빌맨님은 차라리 시간 끄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해야 돼.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거죠. 바꿔치기 찰 때까지만 시간 끌어야 돼 지금은. 아 이거는 들어옵니다. 자 카운터 조심해야 돼. 카운터 오히려 지금은 데빌맨님 카운터를 시도하네요. 이거는 이대로 데빌맨이 흘러가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만 알아야 돼 지금은. 자 과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옆으로 고르기. 자 각성 들어가는데요. 자 이 각성 하나에 목돈을 다 써야 됩니다. 자 화돈 들어 이거 분명히 대신 박습니다. 카운터 완벽하게 익측하는 잭스 오이 바꿔치기 쓰게 하는 거죠. 이 바꿔치기 하나의 차이는 계속해서 잭스님 앞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이길 수밖에 없는 공식으로 몰아넣는 거야 데빌맨을. 그러나 데빌 바꿔치기 자꾸 그러나 더 큰 공식은 반정패죠. 아 완벽하네요. 들어오면 오이마저 가만히 있으면 시간 끝나. 너는 이겨기도 졌어. 자 일단은 첫 번째 경기에 원타운 만들어냅니다 잭스. 자 카운터 때려주고요. 야 그 와중에 비례신을 언제 저기서. 자 잡기는 자 지금 잭스 실수했어요. 자 잭스도 사람입니다. 실수하는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마무리죠. 마무리에 그렸어. 잘했어요. 데빌맨 상당히 잘했던 게 이번 경기 잘 따라갔고 체력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자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오이 자 아 이건 아니에요. 지금 데빌맨 오이만 씁니다. 이거 데빌맨 너무 무리하게 지금 잭스님이 그냥 오이를만 남발하는 것도 있는데 방금은 좀 아까 원거리에서 화둔 쐈던 타이밍 정말 맞을 뻔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잭스님도 그런 건 있어요. 결승전에서 그냥 개돼지 인성 경기 못해요. 왜 그러냐 번지맵에선 가능하지만 그게 안됩니다. 번지 말고는 지금은 이때까지 4강이나 16강 8강만큼의 그런 인성의 경기를 쓰게 되면 오히려 데빌맨이 예측을 해서 게임을 해버리기 때문에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잭스님이 지금 인성 게임하는 건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시간 끌기랑 그리고 그냥 우위면 우위 날리기. 저게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잭스님이 잘하니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잭스님이 자신의 인성이 있는 것처럼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청자들한테 난 이상으로 잘한다 이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거에 데빌맨님 당하는 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데빌맨님이 우리가 보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실력 차이가 많이는 안 난다는 거예요 지금. 확지대는 확지지만. 자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카운터 좋습니다 잭스. 아 그러나 실력 차이가 나는 건 확실해요 지금은. 마다라로 딸려고 그러면 옆으로 피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뭐 리치 싸움에서 카운터에서도 완벽히 지금 지고 있어요. 아 화좀 빡쳐서 한번 날렸는데 이게 들어갔네요. 아 그러나 이게 들어가기 무섭게 바로 서버 리더 체인지에 사스케 한번 뚫어낸 장비 파괴됐고요. 자 데빌맨 장비 파괴됐지만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좋습니다 데빌맨. 자 바꿔치기 없습니다. 자 이거 기회예요. 자 잭슨이 막아내야 됩니다. 잭슨이 일부러 밀었어요 지금. 카운터 잭슨이 지금 시간 끌기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시간 끌 수가 없죠 잭슨님이. 왜냐면 시간 끌면 데빌맨이 판정승을 받으니까. 아 데빌맨 결국 체력 역전당해서 바꿔치기 차는 건 잭스. 여기서 아 서포터도 씹혔고요. 아 뚫렸고요. 아 이렇게 해서 아 정말
두 번째 경기까지 텍스가 경기 가지고 오네요. 데빌맨이 진짜 열심히 했어. 그걸 알아야 돼. 데빌맨님 열심히 했다는 거 알아야 돼. 아, 지금 게임을 보면 아 이거 봐 밀리는 것도 텍스가 봐주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절대 그렇지가 않아. 혹시라도 여러분들 분위기에 오해하면 안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어. 아니 근데 잭슨이 진짜 못된 사람이야. 데뷔맨이 열심히 한 경기도 잭슨님이 너무 잘하니까 아 뭐 저러다 또 이기겠지. 저러다 또 이 뭐 진짜 좀 봐준 거겠지. 저렇게 보여요. 분명히 데뷔맨님이 잘했고 판정에 이겼던 부분도 있는데 경기 승패가 바뀌지가 않으니까 시청자들이 볼 때 입장이 뭐냐면 그냥 이거는 잭스가 이길 거야 이거밖에 생각이 안 드니까 진짜 정말 데빌맨이 파이팅이고 자 오늘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5회 2부 리그 결승전까지도 정말 치열한 경기 재밌는 경기 나오고 있어. 오늘 아마 최단 편집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정말 편집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경기 나오고 있어요. 결승전까지도 역시나 꿀잼의 경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나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빌맨인가 책스님의 경기 유일한 오전 3선승제 결승전지 3경기로 갑니다. 매치 포인트까지 몰렸지만 데빌맨 여기서 한 경기를 잡아내준다면 적어도 네 번째 경기는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책스님 어찌됐든 지금 뭐 개돼지 인성은 못 써요. 분명히 이거는 제 말이 맞습니다. 제 말을 거절한다면 이번 경기에 데빌맨님을 최선을 다해서 인성으로 죽여보십시오. 분명히 그 인성 데빌맨한테 안 통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운영으로. 자 책스도 그렇게까지 잘하진 않습니다. 데빌맨님과 책스님의 경기 결승전 3경기로 가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제 예측이 빗나갔어요. 미안해요, 데빌맨님. 미안해, 내가 내 예측이 빗나갔어. 시카마루 골랐습니다. 아, 데빌맨님 오비토의 페인. 아, 인성 죽게 나왔어요. 첵스 데뷔전을 했었던 개돼지 주캐죠. 3주 전에 개돼지 주캐. 정말 글쎄요. 근데 자신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카운터 좋고요. 나온다 이제 나온다 이제. 그렇죠. 레이저 포로. 자 막아주고. 자 인석 이제 시작되거든요 이제. 아 데빌맨이 이걸 당하네. 진짜 미안하네 내가. 야씨 야 아 진짜 야 아빠님 데리고 와야. 자 지금 근데 글쎄요. 아 근데 이거는 막으면 가드가 깨져요 데빌맨님. 움직여 패드를 써 멍청아. 왜 이렇게 약한 척을 하는 거야. 아 무조건 가드에다가 들어오면 때리려고. 자 아 여기서 자 바꿔치기 없거든요. 장비 파기 됐어요 데빌맨. 자 야 저거 좋네요. 저게 방금 해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단 점프. 자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5위는 뭐
미친거죠 저거는 데뷔맨님이. 자 때려주고요. 아 잭슨이 드디어 바꿔치기 없는 타이밍. 데뷔맨 차크라 다 써올 때까지 다 때렸고요. 신라전적 이거 정말 신의 한 수. 왜냐면 받아 쳐먹을 수 있으니까. 아 예, 미안해 데뷔맨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자 데뷔맨. 아 근데 이제는 조금 어렵고요. 자 신라전적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잭스님이 근데 인성으로 재미를 받다 보기는 좀 많이 어렵죠. 지금 가드 깨졌고요. 자 바꿔치기도 없고 가드하다가 지금은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잭스님 이제부터는 그렇죠. 이제부터는 좀 걷어내야 돼요. 이제부터 레이저포 피해주고요. 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데뷔맨 체력이 없고 신라천적 들어가지 않았고요. 바꿔치기 싸움에서 지지 지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데뷔맨 글쎄요. 기폭찰 자 한번 볼까요. 자 바꿔치기 없고요 데뷔맨.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미안하네요 제가. 근데 그런 생각도 드는게 잭스님이 과연 내가 말 안했어도 여기서 시카마루를 고르지 않았을까. 지금 보세요. 시간 끌어서 안 죽이거든요. 일부러 다 죽여놓고 안 죽여요. 이런 인성이면 제가 굳이 뭐 꼰득였다 제가 볼 땐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여기서 제가 말을 안했어도 시카마루가 마무리 카드로 들어갈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체력 지금 오지게 달았고요. 가드 클래시. 아 진짜 이 잭스님을 과연 1부 리그에서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아 내일 리그는 진짜 저거는 라인업은 보고 방송을 끄십시오. 진짜 이거 정말 안 보고는 안 된다 이거. 아, 내가 봤을 때 영규님 이런 분들 그냥 찌발려. 진짜 이건 인생이 그냥 실제로 막 이렇게 바닥에다 트랩 깔고 다닐 것 같은 분이야 이거. 진짜 최선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데뷔맨. 아 너무 어려워서 진짜. 자 와 미쳤다. 각성 기술까지 깔고 왔는데 카운트 쳐버리네. 자 근데 잭슨이 지금 체력 많이 달긴 했어요. 확실히 각성의 힘은 있죠 데뷔맨. 이게 아 네 이거 막아주고 들어갈 때 카운터 조심하면. 아 방금 정말 아쉽네요. 잡기 지금 거리가 짧았나요 지금? 잡기 솔로 했던 것 같은데 신라천이 짧았고요. 이건 들어올 것 좀 예측했던 것. 자 공중에서 한번 끊어줬습니다. 자 데뷔맨이가 잭스님의 매치 세 번째 경기 매우 힘듭니다. 카운터 때려주고요. 아 설계 들어갔어요. 니가와 들어갔어요 니가와. 자 옆으로 피해주고요. 글쎄요. 자 수리검 들어가지 않았고요. 데뷔맨님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저 때문에 하나 배운 게 있네요. 이 시카마루의 수리검을 잘 피해줬어요. 이제 제가 이거를 만약에 연습을 안 시켜드렸으면 몰랐는데 수리검을 이제 좀 잘 피하는 것 같아. 상당히 적응을 많이 시켜줬어요. 지금 움직임이 훨씬 좋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아니 진짜 미안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수리검 지금 잘 피해요 지금. 문제는 이제 인생이 찍혔다는 거지.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거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아까보다 훨씬 잘 피해 지금. 아까보다 훨씬 잘 피해 지금 기폭찰. 아 근데 너무 어렵네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아파키님만 이벤트 경기 한번 했으면 좋겠네 이거 끝나고. 아 미안합니다 데뷔맨님. 그리고 캐릭터가 아니었어도 3대0이 안 나오는 법이 없었어요. 아파키님 이벤트 경기 한다니 유튜브에 같이 업로드 해야겠네.
어, 이러면 진짜 미안해진다 내가. 어. 아, 제 데뷔 매니저가 킥뷰 한 달치 오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어. 아, 근데 진짜. 아, 근데 만만치가 않아서. 그냥 오전 3선승제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각이 안 나와요. 이거보다 7전 4선승제를 가도 어, 데뷔맨님이 이길 수 있는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데뷔맨이 정말 잘하고 정말 훌륭하고 그리고 어, 예전에 뭐 팀리그에서 뭐 대장까지도 맡았었던 그런 선수예요. 그런 선수가 이렇게까지 무너진다는 거는 물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공백도 있었고 나루토 스톰이라는 게임이 차기작이 나오면서 어 진짜 많이 변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 첵스의 등장 제가 볼 때 이거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어 오늘 리그의 그 결승전은 어 일단은 첵스님이 1부 리그를 간 의미가 있다. 데뷔맨님께서 다음 이제 1부 리그 가면 된다라는 거죠. 데뷔맨이 1부 리그 가서 어 결승전 여기서 찌발렸는데 그러면 1부 리그 가면은 16강까지 가고 광탈할까? 아니란 얘기지. 11부 리그의 반 이상은 적어도 60% 이상은 2부 리그 우승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데빌맨이 오늘 여기서 결승전 어 준우승이지만 저는 정말 데빌맨님한테 많은 응원을 날려주고 싶습니다. 아 정말 좋은 경기 잘 봤고요. 그리고 첵스님께서는 모두를 위해서 어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3회 연속 참여해서 어 결승전에 진출해서 1부 리그로 간 게 모두를 위해서 정말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어 호랑이가 갔으니 데빌맨님 시대입니다. 2부 리그는 이제 여우가 와서 어 이제 어 연주를 해야 되고 이제 지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2부 리그는 어 데빌맨님의 어 그런 이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어 첵스님께서는 오늘 리그에서 어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1부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카님, PS님, 키올님, 앤님, 데빌맨님, 영원님, 도타님, 레버신님, 처발련님, 포룽님, 첵스님, 인터렉트님, 롤충님, 유레카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바로 이벤트 전 경기, 아빠킹의 첵스님의 경기, 오전 3선승제 경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